야, 내가 라이브 때 엄청 좋아하면서 많이 먹는 물 있지? 탄산수. 이제 만들어 먹는 거야, 간편하게. 5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소다 스트림. 자, 그러면은 이렇게 8팀이 정해졌는데 좀 재밌을 만한 경기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것보다 네. 일단은 챔피언스는 전체적인 그 구도를 잘 봐야 돼. 네. 예를 들자면 8강전에서 맨시티하고 바이에른 만나면 네. 미리 보는 결승전 같으면 물론 빅게임을 홈에도 왜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 4강전부터 보겠냐고. 시청률 떨어지죠. 떨어지지. 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갈 팀 또 내지는 지금 8강전에 최고로 관심이 가게끔 만드는 게임을 한번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맨시티와 포르투. 아, 요거는 맨시티에 그냥 편하게 올라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어쨌든 포르투도 마찬가지로 약간 포르투갈 축구 자체가 패싱 내지는 또 지키는 축구 잘하는 네, 거잖아. 네. 여기에서 한번 재미를 보는 거고 그래서 맨시티가 이길 것 같지만 네. 오히려 기적을 만들려면 포르투한테 맨시티한테 만들라 이거지. 아, 약간 아약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 만약 이거 뒤집어지면 나머지 다른 팀들은 포르투한테 맨시티 잡아주면 진짜 좋은 소리 많이 들었다. 포르투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승팀 하나 달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변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관심사가 있다. 아, 요거 재미있을 것 같아. 나머지 팀들 때문에 사실은 맨시티한테 포르투를 약간 희생시켜서. 그 다음에 리버풀하고 도르트문트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럽 더비. 아, 이거 클럽 감독이 또 있었던 팀이고 현재 팀이고. 근데 요즘 리버풀 분위기 보면 질 수도 있어. 아,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아직도 클럽 감독의 그 DNA 축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네네네. 이 축구가 어떻게 부딪히면서 만들어질지. 그래서 리버풀이 근래 리그에서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네, 맞죠. 분위기도 떨어져 있고 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진짜 진검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관심 있을 것 같아요. 또 PL에서 홀란드가 먹힐까? 약간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홀란드가 만약에 먹히게 되면 리버풀에도 지금 원톱이 부족하잖아. 맞죠. 근데 홀란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리버풀 도르트문트 클럽 더비 게임에 있어서만큼은 관심조가 최고조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데 아마 4강전 가면 이 두 팀 중에 한 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만날 수 있잖아. 맞아요. 8강이 될 때 붙여서 관심을 끌자는 거지. 아, 요렇게 슬슬 이제 이렇게 시청률을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게임은요?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빅 클럽의 전쟁이지. 아, 맞아요. 물론 레알의 어떤 노세아 이런 거는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을 잡는다라면 이건 또 다른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역시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 팀은 레알밖에 없다. 그리고 건재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이거를 확인받고 싶은 팀은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내가 볼 때는 레알일 것 같아. 아, 맞아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바이에른 뮌헨 역시나 잘하니까. 네, 네. 레알은 만약 여기서 진다든지 대패를 하면 오히려 그 필미 때문에 6월 달에 그냥 싹 정리하는 걸로. 근데 이기게 되면 야, 한두 명 정도 또 새로운 선수 뭐 엠바페가 됐던 네. 또 뭐 홀란드가 됐던 데려오는 걸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확 바꾸는 걸로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는 마지막 남아 있는 네. 파리와 첼시입니다. 네. 요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네. QL 더비고. 네, 네, 네. 자, 첼시는 잘 데려왔고 PSG는 라고 보냈잖아. 네. 이 두 팀이 만난 거야. 네. 근데 첼시가 좀 만만치 않은 게 파리도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파리 PSG의 축구를 제일 잘하는 감독이 투엘 감독이야. 아, 그렇네. 거기에다가 또 한번 봐봐. 맞아, 맞아. 투엘 감독이 이제 PL 왔고 PL에 있던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PSG 간 거잖아. 맞아요. 투엘 감독 16강전에서 이제 아틀리코 마드리드 잡고 왔어. 네. 근데 파리 입장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를 하나 정리해 준 건 맞아. 네. 그렇지만 고비 중에 고비가 아마 첼시가 될 텐데 이 게임도 재밌을 게 홈 앤드 어웨이잖아. 네. 자, 투엘 감독이 보여주는 축구가 어떤 거냐. 이건 복수전이거든. 아, 파리가 날 내쳐? 약간 이런. 그렇지. 파리는 사실 모르는데 네.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만약 이걸 잡게 되면 완전히 복수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도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야, 근데 내 팀 안 이길 팀들 한번 정해볼까? 네. 아, 맨시티 포르투. 아, 이거는 야, 이건 뭐 맨시티 갈 것 같고. 네. 리버풀 도르트문트는 그래도 리버풀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네,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 레알은 저는 바이에른 뮌헨. 그렇지. 팀 분위기가 바이에른 뮌헨이지. 또 작년 우승 팀이고. 그렇지. 예, 네, 너무 잘하잖아요. 자, 파리 첼시. 야, 여기가 진짜 캐션마크예요. 아, 저도 여기가 지금 궁금하긴 한데. 물론 선수 구성상 보면 파리가 좋다 그러지만
요즘 첼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축구 내용 좀은 끝판왕이든. 네, 맞아요. 첼시가 근래 구성 3후 하면서 13게임에 15득점. 네. 13게임 중에 20점이야. 1실점도 자책골이었잖아요. 자책골이니까. 네. 이런 경기라면 지금 이제 8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8강전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첼시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투엘 감독이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수비를 해내고 역습하는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짜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지금 결정나는 판에 지금 이렇게 한 게임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내일 8시에 지금 조치 좀 하는 거잖아. 네, 내일 오후 8시. 라이브로? 네, 라이브로. 라이브로 여러분 찾아뵙고 어떤 경기 매치가 이루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부탁드리건데 바른 문예라고 맨시티를 만나지 맙시다. 저도 희망합니다. 야, 미리 보는 결승전 저희도 보기 싫어요. 맞아요.